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친구들 뭐 하고 놀아요? 곧 다가올 어린이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언니들, 우리 언니들,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 부러워요. 좋겠죠? 선물 받을 수 있고. 네. 전요, 만약에 선물을 주신다면 주주인을 받고 싶어요. 저는 레고 받고 싶어요. 와우, 주주인형 레고. 그래요, 우리 언니들 갖고 싶은 거 되게 많네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잘났죠? 갑자기? 네, 갑자기 생뚱맞죠? 언니들, 제가 엊그저께 성경책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예수님은 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막, 와, 저 예수님이다! 그럼 막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것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만약 매일 좋은 장난감, 멋진 장난감, 멋진 집, 큰 돈, 맛있는 거 먹는 거, 비싼 옷 입고 뭐 너는 멋쟁이 뭐 이런 걸로만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한 것이 뭔지를 궁금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 그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온지 알아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니, 저도 그럼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먼저지요. 저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쵸? 네. 우리 그렇게 돼볼까요? 네. 언니,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땐 어부도 부르셨고요. 세리장도 부르셨고요. 학자도 부르셨고요. 열심 당원도 부르셨고요. 예수님의 형제도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언니, 성경 속에 누가 제자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요? 네. 우리 리본 언니,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도 있지만 언니가 이렇게 재밌게 여기다 예수님 제자 이름을 적어왔어요. 한 번씩 뽑으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 갑자기 가론유다. 우리 주주 언니 멋진 사람 뽑을까요? 유다. 가론 유다도 있고 그냥 유다도 있었어요. 또 나는
요한. 나는 오 베드로. 와. 나는 시몬. 와. 마태. 어 다데오. 다데오. 도마. 도마. 그다음에 필립. 나는 야고보. 나는 그러면 베드로인가? 아니네. 마지막으로 안드레.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12명의 제자 이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언니들도 이제부터 내가 퀴즈와 게임을 할 건데요. 우리 언니들 공부에 떨어요. 이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을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뒤에서 문제를 내면 언니들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언니들이 열심히 제자 이름을 외웠나요? 네. 네. 언니들 열심히 제자 이름 외웠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제자 이름 외웠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언니 잠깐봐요. 여기에 12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언니들이 빙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맞춰 이렇게 X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아무 이름이나 막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뽑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우리 언니들과 빙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니들과 함께 즐겁게 이름을 외워볼까요? 리본 언니! 리본 언니!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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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바돌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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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언니! 리본 언니! 빌립! 마테! 마테! 리본 언니! 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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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가로뉴다! 가로뉴다! 오! 리본 언니! 리본 언니! 요한! 요한! 리본 언니! 승리! 예! 네! 그러면 우리 주주 언니 안타까우니까 이제 주주 언니가 외운 거 얘기해봐요. 한 명! 또 돌아가. 야구보! 야구보! 안드레! 안드레! 빌립! 빌립! 아까 했는데 또 안 나온 사람 3명 있어. 시몬. 시몬. 네. 야고보. 야고보. 누구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누구 아들 야고보? 마지막으로 주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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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리본 언니도. 네. 다들와 함께 우리 주전이의 센스 여러분 우리 주전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다 외웠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언니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신난다고 선물 받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누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정말 일주일 동안도 즐겁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모두